김무성 대표가 노조에 대한 반헌법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역사 교수들이 집단 선언에 나섰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노조가 쇠파이프로 공권력을 두드려 패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못 넘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대기업 노조를 강성 기득권 노조라고 매도했습니다. 이어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노조가 쇠파이프로 정경을 실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차 중국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남북 긴장 상태 해소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했다며 전략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계가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에 역사학 관련 교수와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역사 교수 34명은 어제 연서명을 담은 의견서를 황우여 부총리에게 보냈으며 현직 교사 2천여 명은 반대 선언에 나섰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